자, 여러분, 휴하! 여러분, 4월 7일이 되고, 이제, 럭키 센터에, 행운의 별자리에 가면은, 모스라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3의 레벨을 미리 보면은, 슈퍼 스타트 가속 38, 스타트 즉시 부스터 게이지 62% 충전, 스타트 후 5.4초간 유령 모드인데요. 이거는 초월 케이크를 사용했을 때 수치고요. 초월 케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슈퍼 스타트 가속 36, 그리고 부스터 게이지 54%인가? 그럴 거고, 스타트 후 5초간 유령 모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고 초월 케이크까지 먹일 생각이고요. 이거 누적 소비 이벤트 건전지 5,000개 쓰면은 초월 케이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에 가면은 이거 행운의 별 보석 케이크온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 4개는 꼭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자, 이렇게 모스라 영구 뽑아줬고요. 시즌 19에 알파라츠라는 무브 풀펫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슈퍼스타트 가속 38이고 스타트 즉시 부스터 게이지 62% 그리고 결승전 이전 2600m부터 무한 부스터 발동되는 알파라츠라는 애랑 그 시즌 20에 리듬 유전이라고 나왔는데 걔가 이제 슈퍼스타트 가속 53에 이제 나머지 두 개 이거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알파라츠랑 리듬 유전이랑 합쳐진 게 모스라예요. 그래서 아마 무브펫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스타트 잘 보세요 여러분. 아 좀 차이 나는데? 아 근데 이렇게 견인이 돼. 아 바로 드레 빨리는 거 봤죠? 맞아요. 멀티에서 이제 초반에 스타트 못하는 사람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그리고 타임어택 하시는 분들은 막 진짜 극한으로 타임어택 기록 찍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긴 할 거야. 근데 진짜 약간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좀 뭔가 애매한 느낌의 애매한 주행 이런 사람들은 엔진이 훨씬 좋아요. 근데 한번 궁금하다. 좀 궁금한데? 오, 와, 은신 진짜기네? 와, 근데 댕댕이 이거 사줬네요? 진짜 후구다, 후구.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무용 지물이 되죠? 의외로 나쁘지 않을지도? 엔진도 1등은 의미 없어서 진짜 1등 잘하시는 분은 이거 진짜 좋긴 하겠다. 오호! 나이스 1등! 와, 은신 진짜 오래 가긴 한다. 와, 은신 진짜 오래 가긴 한다, 진짜.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면은, 아, 괜찮긴 한데. 주행이 이상해서 그렇지. 아, 라인 너무 팠다. 큐십! 이거는 제 실수예요. 키가 안 올리기 시작했쥬? 아팔님 잡아라! 아팔님 잡아라! 아팔님 잡아라. 아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아휴 참.
욕심 부렸다.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약간 이것도 초반에 좋을 것 같은데? 아, 핵했어! 핵, 뒤로. 뒤로 가. 핵 뒤로 가라, 진짜. 알구이리, 알구이리, 님 팔로우 고마워요, 하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초반에 튀어잇. 와, 이거 초반, 이거 약간, 이 뉴욕에서 진짜 좋은데? 진짜, 아, 쟤 진짜 짜증나요, 진짜. 아, 쟤 길도 모르면서 무슨 랭킹전을 하겠다고. 진짜 킹받는다니까? 아, 아. 와, 쟤 튀어나가는 것 봐. 야, 너 길도 모르잖아. 뒤로 가라고. 와, 쟤 뭐야. 발끝하고 진짜, 와. 와, 진짜 열받아. 아, 진짜 재수없다. 진짜 눈치 있으면 뒤로 가라. 진짜 뒤로 가라. 내가 1등인데. 진짜 원래 내가 1등이었다. 뒤로 가라. 뒤로 가라 했다. 어? 뭐야. 미치! 진짜. 그니까, 뭐 때문이라고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루미밍 병신? 왜? 나 병신 아니야. 자, 가볼게요. 나 왜 병신 만들어? 나쁜 사람아. 나 병신 아닌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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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잘하는데. 오, 좀 치는데. 병신한테 젖주? 병신한테 젖주? 아니면은 일요일마다 핵을 점검을 한 번씩 하는 거야. 의미 없나? 하긴 근데 한 판 그냥 달리면 끝이긴 해가지고. 먹고 있다는 게 개웃기네. 이렇게 주행만 잘하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오, 스타트 빨라. 오, 은신 길어. 아, 진짜 어떻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 제발 캐시! 아, 오늘은, 어제는 왼쪽 키가 겁나 안 눌리더니 오늘은 또 오른쪽 키가 엄청 안 눌려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캐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스라랑 같이 랭킹전 해봤는데 일단 치고 나가는 거는 진짜 좋아요. 좋은데 은신도 꽤 길고 좋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좀 애매하게 1군 막 이런 사람들은 엔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주행 잘하시는 분들, 뭐 주력 강조 이러신 분들은 확실히 모스라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스타트가 확실히 빠르고 은신도 있어서 진짜 안전하게 부스트 하나 모을 수 있는 게 진짜 좋고, 물론 저도 멀티에서는 엔진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타임어택 할 때는 이 모스라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멀티를 잘 하지 않더라도 타임어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긴 게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할 때 안 보이니까 하는 그런,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유바!